여기 뭐였더라? 까먹었네. 아, 여기. 아, 기억났다. 갑자기 확 기억났다. 이거 뭐 환상 버전의 뭐 천공 장각 말하는 거지? 아, 해봅시다, 그럼. 아유,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추워요. 이따가 저녁 때부터 막 영하 10도 막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하니까. 여기도 뭐 그냥 대충 빨리 뭐 돌면 되잖아. 칠성 소품은 좀 봐야겠다. 여화석 205개. 아. 무언조각 좀 모아놔야 돼. 재고가 떨어진 아이템이 있다고? 활, 잠깐만요. 생각날 때마다 사놔야겠다. 아, 이렇게 사면 되지. 내가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냐? 아, 나 지금 쇠뇌 쓰고 있는 거, 연노를 쓰고 있는 거. 연노 맞지? 어, 됐다. 된 거야, 이제. 당분간은 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좀 생소하다, 여기가. 어, 뭐야? 나 방범 경유 끼고 있다고. 극기진심 두개 발동하고. 빡세. 새끼들아. 어, 씨발, 뭐야? 아이, 개 같은 년. 어, 이게 왜 맞지? 어, 미치겠네? 어, 너왜 이래? 호랭이한테 죽네? 그것도 검은 호랑이도 아니고 일반 호랑이한테? 왜 그러냐, 나? 배려버렸어요, 그냥. 배렸어. 데려버렸어요, 내가. 아, 새끼야. 아주 그냥. 데렸어요. 응? 이거 아닌데? 어. 그럴 때까지 기다려. 그다음에 잠깐만. 더 적이 없지, 이거? 어, 이게, 나왜 이렇게.
아주 배려버렸어요. 왜 여기서 죽어? 하하. 어디로 가야 해, 이거? 저로 돌아가서. 여기가. 어? 얘 여기 왜 있냐? 어우, 야, 무슨 쫄따구 거미 하나가 8성짜리 템을 두 개를 주냐? 야. 웬일이냐? 이런 경우 없었는데? 8성을 두 개를 떨구는 경우는 없었는데? 보스도 그렇게 잘안 하는데? 참, 랜덤의 미학이다, 정말. 여기서 못 먹으니까 일로 가고. 여기가, 어이, 표기가 여기 하나도 없는 건가? 메인 미션 치고 너무 짧어. 여기 그거잖아. 어우, 씨발. 불굴 랭크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한방한 방이 너무 위험해. 아까 여기가 거기잖아. 아, 자꾸 내가 원하지 않은 축복이 자꾸 나오냐? 복키를 달라고, 복키. 복키 붙은 거 달라고. 여긴 메이미션 치고, 진짜 표기 세 개밖에 없는 이 거지 같은 이 짧은, 붕신 같은, 이 스티브 유 같은, 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뭔가 좀 이상해서 위를 보니까 쟤가 매달려 있네. 간장 마귀야. 아니, 왜 자꾸 황제 헌원만 나오냐? 조호 그거 아니야. 아, 이거 먹을 필요 없는데. 조호, 됐어. 깔아버려. 나중에 한꺼번에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징치는 이 쌍놈의 새끼 잡고 놀러 와봐. 하이 실종할 때 하이냐? 응? 그런 거냐고. 하이를 벗고 오지 그냥. 잠깐만. 이게 하나만 있나? 여기 얘 하나만 있나? 아, 6성짜리 주고 난리도 아니구만. 응? 쌍놈 새끼가 아니야. 원래 이런 좀 다크 판타지 장르에서는 이런
이게 매달려 있는 시체 나오는 게 거의 국룰인 것 같아. 그래야 좀 뭔가 분위기가, 어? 꿈도 희망도 없는 세계관 표현하기 좋거든. 어두워야지. 여기도 가봐야 하는데, 여기. 내가 봤을 때 일로 바로 가는 것보다, 뭔가 우회하는 느낌의, 어? 여기 바로 못 가네? 아, 못 가는구나. 이거 쇼컷. 표기 한 개도 안 나오네? 잠깐만. 뭐야, 이거? 일단은, 이거 주문 외우는 새끼가 저기 있거든? 얘를 쏘면 난리가 날 거야. 얘네 지금 다 버프 받고 있어가지고. 얘를, 잠깐만. 뭐야? 여기 숨겨져 있어? 얘, 얘는 뭐지? 하고 얘를 이거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활을 쏴서 거지 새끼.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아지 한 마리 더 있지 않나? 이게 각도가 안 나오네. 이 씨부는 새끼야? 내가 2대1, 3대1이 씨, 쓰리썸, 포썸 많이 봤어. 이거 아니 이 게임에서 이거 말 조심해야겠네. 응? 2대1, 3대1 전투 식철수 소리가 위에서 나나 이거 아래에서 나는 거야? 이거. 자, 여기 뭐 있나? 아, 저기, 여기 위에 뭐 있지 않냐? 얘를 일단, 아이, 개새끼. 야.
열심히 달려와라. 야, 길 까먹었냐? 아, 이 새끼야, 오. 뭐라고? 어? 쟤왜 이제 나타나? 거지 새끼. 거지 깽깽이 새끼. 이게 뭐야? 여기 위에 뭐 있지 않나? 잠깐만. 어디 쏘는 거야? 쟤를. 어딨냐? 아, 이 새끼야. 왔고 저기 위에 있고. 아, 이게 잘안 보였구나.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더라? 어이! 놀래라. 개뜬금? 뭐야, 어떤 쌍놈? 여기 쇼컷. 오, 깜짝이야. 놀래라. 어디서 겐세이야, 이씨. 여기가. 천궁 장군인지 뭔지 하는 새끼, 그. 아, 예, 보스 돌려쓰기. 아무리 DLC에서는 보스 돌려쓰는 거좀안 해야 하지 않냐? 메인 미션인데. 새끼들아. 새끼들아. 그냥 그래, 새끼들.
장각. 어우, 여화석. 아휴, 이게 게임 개발사가 이제 되게 지구상에 많이 있는데, 어떤 이런 호쾌한 액션을 주로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만들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어설프고 막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와룡은 액션 하나만큼은 진짜 깔게 없는, 정말 인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스토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액션 하나만큼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그리고 뭐 이게 받아치기 원툴 게임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왜 그러냐면, 이 감령전을 안 해봐서 그래. 감령전을 해보면, 아, 이게 받아치기의 묘미를 알수 있거든요. 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존나게 막 때려서 보스 그냥 잡는 건 모탈업 게임 아니야? 재미없지. 아, 이거 맞지? 천공 장군 그거. 합시다. 액션이 좋아야 돼, 액션 게임은. 액션이 굼뜨고 병신 같으면 그건 개 쓰레기도 안 되는 거예요.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어이, 아, 이거 뭐야. 내 패턴을 완전 다 몰라. 어, 잠깐만. 어우, 큰일 날 뻔했다. 마지막 저거 기기는 내가 그냥 내 감으로 쳐냈네. 약간 뽀록인데.